네, 5월 9일 월요일 아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 취임식엔 국민과 외빈을 포함해 모두 4만 1,000명이 참석합니다. 취임사엔 자유와 연대, 공정 등이 핵심어로 담길 걸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행사는 내일 0시 새 대통령 임기 개시를 알리는 부신각 타종 행사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이동합니다. 오전 11시 국회 경내로 진입하면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국회 본청 앞 무대까지 200m가량 걸어서 이동하며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게 취임 준비의 설명입니다. 연단 아래에 도착하면 동서화합의 의미로 대구와 광주 지역 어린이 두 명이 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취임식 연단에는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국민 희망 대표로 뽑힌 20명과 손을 잡고 함께 오릅니다. 20여 분간 진행될 취임사에선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라는 기반 위에 제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가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약 1시간의 취임식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국회 입구까지 걸어간 뒤 서울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일 취임식에는 취임 준비위가 선정한 국민 9천여 명과 일반 국민 2만 4천 명, 더글라스 에모프 해리슨 미국 부통령 배우자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외빈 300여 명 등 모두 4만 1천 명이 참석합니다. 취임식에선 무대 좌우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청와대 개방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